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의료비 부담과 정책의 부재로 이중고를 겪는 내부기관 장애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자료가 발간됐습니다. 이 내부기관 장애는 신체 내부의 주요 기관이 손상돼 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신장, 호흡기, 뇌전증 등이 해당됩니다. 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이번에 발간한 리포트는 장애인구의 약 6.1%에 해당하는 이 내부기관 장애인들의 이야기와 어떠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자료입니다. 또한 발간 자료에는 내부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과 우울감 경험률, 내부 장애로 인한 이 추가 소요 비용 등의 양적 자료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내부기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의 확대와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이 장애인 정책 리포트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가 오는 7월 25일까지 창업 점포에 임차 보증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실렸네요. 센터는 임차 보증금을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최장 5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 2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올해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 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와 재창업자,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계획성, 자금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서류와 이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으로 선정합니다. 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정보와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우수 창업자를 이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3면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장애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장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반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과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